하이빔 패밀리의 영광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뭔가 많이 늘었다. 모두가 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많이 늘었습니다. 모두가 좀 늘었어요. 이거 블록이 되나? 안 된다 싶은데 이거 되나? 갑시다. 가자. 어제 씨 뭐 주민이 떨어지니 로봇이 떨어지니 아주 그냥 개판 산만리를 쳐놨지. 일단 보자고요. 보자. 모두 브릿지. 큰일 났네요. 모두를 요번에 새로 깔았는데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 빡. 모두를 씨 뭐냐 새로 깔았는데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는 걸로. 자 갑시다. 무쉣 지워버린다.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적용을 안 한다네요.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몰드는 $30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럼 시작을 해보자고. 프람핀 이 잘하잖아. 보자. 아 모드를 한번 하고 껐다 켜야 된다고. 오케이. 자 잠반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켜는데 얼마 안 걸려? 한 10초네? 19876543100 땡. 오케이 문제 없고. 큰 문제가 안 생기는구만. 보자 모드. Save it or die. 딱히 누르고 개발자도 없고. 됐어. 시작합시다. 야, 이참에 세 개도 지워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흠. 어라 그게 초기값 BM으로 간다. BMTF 생산 개싯. 얼마입니다. 어서오세요. 와 크다. 와우 엄청 큰데. 야 이건 또 장난 아니네. 이제 더운 지방에 살아야겠어. 갑시다. 어느 게 문제였지? 오늘 최근에 만든 거 위에 거. 갑시다. 보자 어디다 칠까? 이번에는 남자답게 평지에 지어보고 싶단 말이야. 언제나 더운데. 더워야 24시간 작물이 자랍니다. 좋아 여기다. 대리석 그리고 전파람 됐네. 시작하자고. 또 처음부터 하고 있는 미련한 비임입니다. 아까 요 중에 좀 쓸만한 데가 있었는데. 대리석 전파람. 아 여기 괜찮네. 평균 21도. 1월달 13도고 7월달이 29도. 갑시다. 고급 차역한 일자 좀 대형. 좀 많이 대형. 아 조금 더 대형. 갑시다. 착륙. 보자 여기 있어. 철저한 준비. 철저한 준비 필요했겠나? 그냥 랜덤 벌로 넣을까? 귀찮은데. 아니야 이거 그냥 랜덤 벌로 넣자. 대물기관총. 뭔 일 있을라고. 남은 점수가 좀 있긴 하네. 남은 점수가 좀 있네. 그러면은 보존식량을 좀 더 추가하자고.
가시. 이번엔 베이스를 진짜 평지에 지을 거예요. 평지에 지으면은 진짜 좀 뭐가 많이 부족할 건데요. 그래도 평지에 지을 겁니다. 갑시다. 새로운 땅으로. 자, 베이스를 어디다 지을지 한번 선택해볼까? 야, 여기 명당이네. 지열발전이 다 저기 몰려있는 거 봐서 저 명당인데? 아래쪽에는 지열발전이 없네요. 그럼 위로 올라가 살아야겠네. 일단은 여기는 뭐 그냥 고대선전일 거고. 하나, 둘, 셋. 야, 끝내주네. 여기 베이스 잡으면 되겠네. 아니, 이쯤. 뭐 한 저기쯤. 됐네. 시작합시다. 일단은 날씨가 더우니까 뭔가 많이 해보자고. 일단은 조그맣게 시작하자. 일단은 여기를 싹 베. 여기를 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아무거나로 다 도배. 이 상태에서 주민을 잘 구역도 만들어줘야 되지. 빨리 합시다. 세기 시장 코브라 밀고 그 다음에 이거 늪이지? 토양인가? 아, 습지야 그냥? 이건 늪이고. 맞네. 일단은 여기에 지열발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살겁니다. 자, 건물 통나무. 일단은 뭐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다섯. 여기는 전력 생산구요.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지붕 없는 구역을 여기다 지정해놓고 제약하기까지. 다음 전력으로 보자. 여기 랑카 띄워야겠네. 빨리 가자고. 큼직큼직하게. 여기다 생산 라인 짓고 보자. 일단은 조리대, 그 다음에 도축대, 통나무 도축대, 전력, 축전기 보관. 이걸 일단 다 만들어야 됩니다. 모조리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건축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네? 야, 요번에 그 뭐냐, 주민 테크 망인데? 별로 좋지 않은데? 보자. 아까 떨어뜨려 놓은 거. 이거 싹 다 가져오고. 빨리빨리 움직여줍시다. 일단은, 여기는 저장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는 저장구요. 빠르게 가자고.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없는 아들은 여기를 벌목 움직여.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음식 들고 와서 저기 얹어놓고. 지금은 자유시간하고 자는 시간을 따로따로 만들어놔야 되나. 복지요? 복지 동굴에는 지을 데가 없어요. 여기가 평지이기 때문에 동굴에는 딱히 뭐 지을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이거부터 옮기는 걸로 시작을 하자고. 일단은 칼 적용, 칼 착용, 권총 착용, 그리고 생존 적응, 생존.
잠시만요. 보자. 플라스틸 생존 소총. 우리 집 싸움꾼이 두 명이나 있어? 헐. 가장 쓸모없는 직업이 두 개나 있네. 우리 총수런 아들이 필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어. 베이스 건설을 서두르겠습니다. 바로 증기 간헐처럼부터 연구해야 되나? 생산 강철 통나무. 이거 건설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번에 한 평지에 살아보자고. 일단 여기는 고대 던전. 누가 봐도 고대 던전. 보자. 재배구역. 또 감자 키워야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재배구역을 써서 여기 또 감자 키웁시다. 취소. 뭐 건설하다 다 말아먹을 수도. 그럴 수도. 됐네. 이렇게 합시다. 예, 어서오세요. 오늘은 뭔가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란 말이죠. 빨리빨리 하자고. 예, 그 모드를 몇 개를 새로 적용을 했더만 새로 하라 그래서 지금 또 새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긴 일이지만 또 새로 하고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하라면 하는 것이. 자, 나무를 싹 다 지어주고 여기를 사공사 부대 주둔지 사공사 부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사 부대. 이게 난이도는 뭔가요? 뭐 똑같죠 뭐. 가만을 게임에서 모두 조용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리멀들은 다른 게임입니다. 회사가 틀려요. 다른 회사 게임이요. 리멀들은 다른 회사 게임입니다. 벌초하고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비슷한 게임이긴 한데 아예 회사 틀려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벌초하고 일단 전력 생산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고. 재배구요. 구역도 집어없는 구역 요렇게. 그리고 방문객은 이제 절대 안 건드릴 겁니다. 어제 20명이 쳐들어왔죠. 이제 방문객은 건드리지 맙시다. 몸에 나쁘더라고. 세 명으로 이걸 뭐 다 어떻게 다 하기는 정말 오래 걸리겠지만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고. 고투도 생존! 전력 기타 뭐 모닥불 가구 수면구역. 수면구역만 빨리 플러그 뭐냐 통나무 침대부터 만들자고. 침대 여기는 전부 다 침대. 그 다음에 통나무 짧은 식탁. 아니다 밥하고 이거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일단 요렇게 통나무 의자. 제가 또 평지에 집을 짓는 건 또 처음이네요. 생각보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네. 저번에 화분을 썼었지. 일단은 이건 해제하고 화분을 3개 원, 투 이것도 잘라. 여기다 화분 넣고 소유자 바꿔주고 이거는 밀어버리겠습니다. 화분을 놔두자고요. 근데 저번처럼 이제 멘탈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애들이 이제 지들 원하는 대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1 속도가 빠르겠네요. 엄청 빠르죠. 동물 관람 멧돼지가 미쳤나 봅니다. 빨리 방어 시설부터 지어야겠네요. 온도 보안 즉석 방어막. 중기관총만 사면 바로 미닝을 하나 설치하고 놀면 되는데. 중기관총 보자고. 보고서 자동으로 다 해놨고. 동물 관란이라 안 했나? 아 야들끼리 싸우는 거구나. 놔둡시다. 뭐야 이거.
이분 뭐래? 어 갑자기 뜬금없이 뛰어드네. 어 방어 시설이 필요하네요. 이제 슬슬 또 방어도 준비하죠. 수상꾼 원거리 장비 식료품 부족. 식료품 부족은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보자. 작업시간을 적어도 한 7시간? 다여 7. 어 작어도 적어도 7시간. 얘는 와 퍼자고 있지? 뭐 아무거나 해놓긴 했는데 그냥 퍼자네. 보자. 지금 저 뭐야 방문객? 놔둬 이거. 일단은 약하고 이런 거 옮겨야 되고 운반을 한 놈이 해놔야지. 짐꾼이 아니라고? 허허. 운반 짐꾼이 아님. 뭐야 옮길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네? 하나밖에 없나? 야 운반을 할 수 있나? 하나밖에 없어. 이거 뭐 다 장애인들만 많았나? 큰일 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잡았고 별로 좋지 않아요. 어 지금 다 바보들만 지금 들고 시작을 해갖고 그렇게 좋지 않네요. 랜덤이 잘못했네. 이거 이거 갖고 뭐 하라고 도대체? 뭐 하라고? 나무 도축대 만들고 그리고 강철도 캐야 되나? 나그네 합류. 어 갑자기 지나가던 나그네가 합류했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그네가 합류했네요. 네 명이 되었어요. 채집하고 뭐 그런 거 다 하려면은 지금 시간이 거의 무한대로 필요하지. 아무거나 됐어. 나그네 합류 봅시다. 오 칼 들고 합류했는데 괜찮은데. 일단 제일 먼저는 그건가? 먹을 거부터 준비해야 되나? 나그네 합류 해제 해제. 도축대도 빨리 만들어야겠어. 어, 직원 나무벽이지만 어, 금방 해결될 것 같네. 실내전지 16도 강철 없지 지금. 그러면은 일단 채광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하자고. 일단은 집벽부터 완성되면은 어, 그 다음에는 발전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 그리고 냉장고 들어갑니다. 할 게 많네. 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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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기를 여달하면 되겠지. 어, 냉방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어, 생각보다 처음 하는 것보다는 역시 진짜 빠르다. 어, 확실히 빨라. 처음에는 이 정도 못했죠. 8명 칸으로 확장해놓고 자 식당 그리고 이제 옮길 재산 목록 어 지금 시작했습니다. 방금 시작했어요. 기록 재산 목록이 현재 7482원치입니다 어 곧 만대 넘을 것 같네요. 왜 또 새로예요? 새로운 모드를 또 갖다 넣었더만 또 이렇게 됐네요. 어 모드가 문제야. 또 새로운 모드를 갖다 던졌더만 이렇게 됐네요. 화물락하게 뭐야 뭐지? 금? 야 금 금은 이따 가지러 가는 걸로. 맵이 엄청 커졌어요. 신속하게 빠르게 이거 건설 다 끝나야지 아들이 이걸 해먹을라나. 일단은 이거는 와 진짜 많아졌다. 통합식 말고 대량. 오 대량 뭐야 이거 올? 뭐지 이거는? 이건 뭐 치트키 비슷한 건가? 잠시만요. 지열 발전기 올! 이런 재미가 없으니 두 개만 해놓읍시다. 아, 세 개만 하자고. 뭔가 생겼어. 이건 뭐지? 오. 무슨 모드가 있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굉장한 모드가 생겼는데? 야, 좋아, 좋아, 좋아. 인류 CF의 스토프. 뭐야, 이거? 뭐 많이 생겼다. 아, 새로 하니까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까지, 오케이.
지열 발전기. 야, 지금 지형을 다시 잡아야겠네. 지형을 다시 잡아야겠어. 지열 발전기 크기 때문에 지형을 다시 잡아야 돼. 움직여. 빠르게 합시다. 우리 음식은 항상 부족하니까. 우리 지금 재배할 사람도 없나? 재배를 안 해. 됐고, 일단은 전기발전기. 전기발전기가 됐으니, 그 다음은 이제 나무벽. 요렇게. 나무 문 이대로 가자고. 자, 도축대. 도축은 계속 작업. 다음 철이 없나 우리가? 철은 또 저 밑에 있지 않아? 들고 오네, 들고 오네, 들고 오네. 철 들고 오고. 축전기 개발 중. 장철 있으면은 그냥 싹 다 저기 다 이어놔야겠다. 그냥 싸그리 다 이어야겠어, 싸그리 다. 멧돼지 고기를 저장했습니다. 아, 각종 이벤트 자원벽 다 조작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렇구만. 갑시다. 이건 뭐야? 박물자들이 떠나고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벤트를 조작할 수 있다고. 이벤트는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가정부 동굴에서 온 박물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집에 가네요. 이건 지금 수렵활동? 아니야, 사냥이라도 하자고. 일단은 먹을 걸 좀 구해놓자. 잡았나? 들고 와서 저 요리해 먹고. 보자, 집은 없는구요. 일단 없애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감자를 키울 겁니다. 강철을 늘려, 강철 또 들고 와서 저 그냥 바로 건설하면 될 것 같은데? 강철 충분할 것 같은데? 주변에 강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굳이 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건축가가 아님. 뭐야, 건설도 못해? 야, 니들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거 바로 건설 가자. 일단 지열 발전기가 들어와야 뭐든 재먹을 수 있지. 갑시다. 전기관열천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철이 조금 더 부족한데. 건설! 강철 들어와서 건설하고. 벌초라 그러면 일지하시게 느려져요. 아, 그래요? 아, 벌초 때문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벌초는 일단 없애놓고. 조리대 완성. 계획서. 뭐야 이거? 4인분의 간단한 음식? 요리 4개를 만든다고? 4인분의 간단한 음식? 뭐지 이거? 작업량 10질, 석재료 40개가 필요해? 오, 한 번에 이런 많이 만들 수 있구나.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뭐 그래도 베이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완성되면은 바로 포탑부터 둘러버려야겠다. 전력, 전선. 강철이 좀 더 필요한가? 잘 사네 그래도. 감자 40kg 4개를 만들죠. 원래 그랬어요. 원숭이 복수. 얘가 멘탈이 날라갔는데? 잡아가 꼬셔야 되나? 멀쩡해졌네. 자, 됐고. 전선. 전선은 이렇게 해서 뒤에 냉장고. 냉장고 마이너스 270도. 언제나 그랬듯이 270도 만들어 놓고.
일단은 이거부터 건설을 해야 합니다. 여 지열 발전기가 건설이 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처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전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처에 아예 강철 많지. 많네 제법. 더 캘 필요는 없겠다. 새로 하는 겁니다. 모두나 더 깔, 더 깔까 나도 모두 집. 이게 모두가 나중에 이제 8개씩 막 하더라고. 8개씩. 8개씩 막 할 수 있더라고. 고급 전등하고 막 많더라고요. 이게 동면 고급 화기포탑 뭐 상당히 많아. 제가 연구한 것은 공압기 지열 그리고 대량 대량 식사 준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인류 셰프의 음식, 인류 셰프의 이제 스토프, 이거 하면 8명씩 10명씩씩 만들어낸다는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0명분의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뭐든지 되겠지만 말이에요. 이거 건설할 수 있는 사람 없나? 재료가 필요한. 일단 운반. 짐꾼이 아님. 옮길 수 없는 사람이 절반이네. 와, 곤란하다. 옮길 수 없는 사람이 절반이야. 자, 인간 시체 해체 허가하고. 정신파동? 근처에 뭐 외계인 함선 떨어졌나? 그건 아닌데. 벌써부터 고대 위협. 어디? 아, 역시나 여기가 고대야? 헐, 난 여긴 줄 알았는데. 설마 고대 두 개는 아니지? 에이 설마. 고대 블록이 두 개는 아닐 거야. 일단은 원해를 방어시설 강철을 뭐 더 캐오든지 들고 오든지 합시다. 여기 아직까지 많거든. 여기 한번 운반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와야겠는데. 운반해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네. 약도 운반해오고. 야는 연구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연구는 굳이 필요가 없어. 기분이 좋지 않아. 음식이 없거든. 식재료가 굶어 죽고 있는데 좋을 수가 있나? 재료가 필요함. 강철, 강철 140개. 아까 이후에도 강철이 더 있던데. 없나? 여기서 안 캐고 그냥 꽁으로 들고 올 수 있는 강철이 없을라나? 없네요. 존재하지 않네요. 아니 너무 큰 바람이었나?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야 베이스 새로 짓고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지금 몇 개가 필요하지? 우리가 지금 216개만 있으면은 바로 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압축된 강철을 캐고. 왜 캐다 말아? 빨리 캐! 임마 왜 캐다 말지?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고? 아니 자라나잖아. 아 내가 지금 그걸 해놨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던지기 놀이 당구대 놔두고 가구! 가구 나무 의자. 야 너 왜 논데? 떠도는 중. 할 일이 없나? 야 뭐 할 줄 아는데. 연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그냥. 사냥할 줄 알고 벌초 할 줄 알고 나머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사냥이나 좀 시키겠다. 사냥을 좀 시키고. 연구하지마 연구 안 해도 돼. 빨리 사냥해와. 아이디엠 어서오세요. 야 진짜 더럽게 못쏜다. 최고인데.
야, 뭐한대? 일단은 최광. 이건 뭐야? 딸기? 최광. 30개. 180개. 아직까지 한 번의 수집이 더 필요하네. 다행으로 활활 중이라네요. 코브라, 야는 건드리면 물고고 일단. 멧돼지 놔두고. 이제 음식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는 순서대로 이게 야를 일을 진행하는구나. 이제 좀 똑바로 하네. 자, 들고 와서, 이거 건설하고. 이랑 건설 되지 않나? 400개. 어, 된다, 이제. 나 놔두면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건설을 하고. 배터리 갈고, 어서오세요. 지열 발전기 건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걸로, 전력 문제는 이제 해결하겠네요. 끝! 지열발전기 건설 중. 곧 끝나겠네. 자는 어지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연구를 허락하자고. 이번에는 좀 너무 쓸모없는 아들이 많다. 그게 좀 아쉽네요. 오케이, 전력 들어왔고. 최광, 여기 최광 한 번씩 하고. 뭐이가? 자, 최광을 시작한다. 태양등 필요 없고. 스탠드 조명 좀 환하게 만들겠습니다. 환하게 만들겠습니다. 왜 저거 하나는 없어졌대? 아이고, 여기 오락에. 아, 여기 지금 만들고 있구나. 자, 또다시 이시. 벌목 나무 자르고 빨리빨리 합시다. 자, 감자 심었고. 야, 진짜 빠른 발전이야, 빠른 발전. 간단한 음식 아니면은 4인분 있으면 그냥 바로 요리해도 될 것 같은데. 설마 우리 요리하는 안은 있네, 다행스럽게도. 자, 빠르게 정리합시다. 바닥을 일단은 나무, 통나무를 들고 와서 나무 바닥으로 갈고. 지체 힘! 하하. 원래는 연구를 다 했을게. 지열 발전기 없이 지열 발전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빌리긴 했지. 자, 보자. 보안 종기관총 없고. 즉석 방어 포탑부터. 즉석 방어 포탑. 이런 거 지어 놓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잠시만요. 우리 교섭 높은 하나가 없지 않나? 내가 봐선 교섭 높은 하나가 없는 걸로 아는데. 또 뭐 이상한 거 하나 떨어졌거든요 지금. 교섭 높은 하나가 없어서 자 데리고 와봐야 키울 데가 없을 건데. 일단은 좀 확장을 할까? 일단 취소. 나무벽. 이렇게 하고. 다음 나무문 하나 둘 셋. 여기에 포로 수용소를 짓자. 저 포로 수용소. 다음에 가구는 물론 침대 4개. 그리고 나무 한 분 하나씩. 여기는 포로 수용소, 여기는 병영. 됐네. 다시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비엠, 어서오세요. 다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 어디 떨어졌지? 포획? 아, 들고 와서 저 가다 놓고 캐야겠다. 그리고 그 간소 레벨 좀 높으나보고 시켜서 얻고 시켜서. 야, 이마가 다행스럽게 간소 레벨은 없네 없네. 그나마 좀 쓸만하네. 연구. 일단은 연구는 필요할 때만. 빨리 가서 잠만 될 거야. 다섯 번째 동료를 드리자고. 현재 실내 6도. 나쁘지 않네요. 감자도 한금 키우고 있어요. 옆에는 그러면은 여기에 그걸 지어야겠다.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그거 키울게요. 뭐냐 그거. 아, 그 벼 키울게요. 재배를 나눠서. 이 정도로 벼 키우면 되겠지. 밥 먹고 살리겠나? 벼. 심각한 질병이라고? 야, 심각한 질병은 알아서 해. 약 있지 않나? 우리 약 있을 건데.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우린 약이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됐네. 딸기! 아, 뭐냐, 협기초도 한 키야겠다. 약 대용으로 쓸까. 죄수, 일단은, 이렇게. 베이스 건설하고, 여기 이제, 하고, 나 흡기초. 흡기초라고 약초가 있는데, 그것도 있어야 돼. 와, 이 정도는 흡기초로 쓰자고. 약초를 길러갖고 약초 추출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데 쓰지. 네, 또 다시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모드를 새로 여러가지 좀 깔아서 이 모드를 깔았어요. 음식이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를 깔았습니다. 자, 간호를 하고. 여기다 식탁으로 옮 되나? 여기까지. 그다음 이건 해체.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다시 하는 게 재밌네. 역시 처음부터 하는 게 꿀잼이라니까. 지병 감염, 야가 감염된 거지. 그럼 야는 뭐 대충 고치면 되고. 저기는 이제 성장 다 했으면 잘라서 이제 흡기초 만들면 되고. 자, 그리고 냉장고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 냉방기. 냉방기 추가 증설. 바깥쪽에 저 강철 많지? 오케이, 됐네. 약까지 오면 다섯 명. 뭐 다섯 명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뭘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코브라는 뭐야? 야, 나가 임마. 니가 누를 곳이 아니다. 오케이, 건설. 자, 냉방기 마이너스 270도 꼽아놓고. 잘 돌아가네. 자, 냉동 완료. 감자를 들고 와서 요리를 하고. 현재 음식은 10개 정도 있네요. 이제 먹고 사는데 연연을 하면은, 아, 뭐, 충분히 버티지. 자, 일단 즉석포탑. 전선을, 이렇게. 벙커를 하나 짓든지 해야겠어요. 거실, 여기, 거실? 여기 거실 아닌데? 그냥 이건 창고야. 여기 식당은 원래 이래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이 좋아요. 음식 만들어서 바로 먹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겨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에레 놔야지 별 문제가 안 생겨. 창고에다 밥 다 먹고 바로 나오면 돼. 얼마나 빨라. 우리는 빨리빨리 되는 거를 지향합니다. 체스하는 중. 재미를 채워주고. 이제 야가 일어나갖고 이제 꼬시면 되겠네. 일단 건설. 완료! 해체 시작. 여기 해체하고, 그 다음에는, 가구를 여기 좀 지어서, 여기 좀 지어서 식탁 의자로 씁시다. 솔직히 여기는 죄수한테 더 잘해주는 게임이야. 현관등은 뭐야? 현관등? 현관등이라? 현관등도 있네요. 웨이드가 축소판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탑이다. 좁은 반경에 빛을 비춘다고? 아 그래? 하나 만들어볼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아 비싸네. 많이 비싸네요. 자 바깥쪽에 한 개. 일단은 지열발전기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오래 쓸 수 있어. 근데 맨 가운데 나무도 키우나요? 아니 뽑아야죠 이 나무는. 나무는 전부 다 잘라버릴 겁니다. 자 철이구요. 처리구역으로 전판 한 덩어리를 옮기고. 지시 운반 됐고 베이스 건설도 거의 다 끝나가네. 끝. 침실 가운데 있는 건 기둥인가? 침실 가운데 있는 거요? 기둥입니다. 우리는 에코기에 몸에 좋은 걸 지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됐네. 환경단체 이건 뭐야? 와 금이 있네. 금 또 운반하죠. 아까 저때 또 금 하나 떨어졌지 않나? 보자. 제가 여기 자리 잡은 이유는 여기에 증기천이 3개나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총 4개야 4개. 그래서 여기다 지어놨습니다. 친환경 주택이지요. 보자. 여기다가 건물을 짓자고. 이렇게 그다음 해체해서 움직일 수 있는 총도 만들고. 여기는 나무를 키웁시다. 무슨 환경단체도 있는데 계속 뭘 키우네 계속. 여기는 나무 소나무 키울게요. 키우려면은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죠. 여기 있는 거 다 잘라야 돼요. 자 됐고. 구역 지붕 없는 구역 지정. 건물 나무물 하나. 강철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야 음식은 넘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음식은 넘칩니다. 무역 능력 이제 슬슬 또 무역판 하나 또 지어야지. 무역판 지어주고. 무역통신기 이렇게 해서 거래하면 되나? 됐고 대충 이쪽에 하나 지어놓자. 그리고 여기다가 문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 영양범위 가는 데까지만 해서 벽 하나 쳐갖고 여기로 이제 운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더 늘릴 거예요. 관열천을 충전기를 더 지어놓긴 해야겠네요. 아니면 또 터지겠죠. 팡팡팡. 빨리빨리 읍으로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나를 이제 또 슬슬 꼬실 때 안됐나? 꼬셔보자고. 제수 난이도 50밖에 안돼. 절반이네. 기분이 끝내줘요. 꼬셔봐. 헉, 자쁘네 그냥. 듣기 싫다 이건가? 혈기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병. 감자까지 키우고 있네요. 그 다음 여기는 태양열 발전판을 짓고, 그 다음 여긴 간열천, 증기발전. 여기도 증기발전, 여기도 증기발전. 강철 발견 옮기고 축전기는 일식만 버티도록만 켜놓으면 돼요. 그 이상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벽부터 바꿔야지. 언제까지 나무문을 쓸 순 없, 나무벽을 쓸 순 없잖아요. 강철벽이나 뭐 대리석벽으로 바꿔버리고. 대리석 많으니까 포섭은 조만간 진행하는 걸로. 강철이 이 산 다 밀면은 강철도 좀 되겠다. 견적 보니까 이 산 다 밀면 강철이 좀 될 것 같고, 여기도 한번 밀어보자. 이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벽이라나? 자, 눕시다. 자, 감자 운반! 감자 운반을 해서 좀 벌어 댕기고. 하나씩밖에 못 만드네. 한 번에 네 개씩, 세 개씩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 요리 레벨 4가 필요한데, 요리 레벨 4가 없어요. 없더라고. 아, 좋아요. 시작한 지 한 시간 또 안 됐죠? 딱 한 시간 됐나? 한 시간 됐네. 와, 으리으리 합니다. 베이스가 벌써 이만해졌어. 좋아 좋아 좋아. 계획대로다. 금방 복구합니다. 음식당 넣어주면 자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거. 우리는 식탁을 저기서 밥을 먹으면 되고. 모든게 완벽하네. 포섭 29%. 설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즉석포탑 건설 끝. 세계회 건설되면은 안전해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폐쇄벽을 짓고. 야, 바쁘게 움직이네. 일단은 벌목. 베이스는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 이건 거의 바바 FTS 수준이. 엄청 빨리 발전해.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네. 자, 차단벽 건설 됐네. 올 공격 가능. 야, 그거죠. 벙커지, 벙커. 여기서 이제 총을 다 쏠 거야. 벙커 짓는 거야. 여기는 벽으로 막고. 식량 충분하고. 벌초. 통나무 폐쇄벽 건설 중. 나무벽 건설 중.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좋아 좋아. 음식 7개 7시. 오늘 중요한 미팅? 아, 반응 괜찮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이번에 좀 수입이 좀 되겠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잘하면 이번에 수입이 좀 될 것 같아.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 약초도 키워요. 키우고 있어.
내가 그대들의 머리 위에 있다. 그대들보다 훨씬 더 빠르단 게. 제가 당신네들을 모를 것 같습니까? 계약수입 계약서라든지. 하하. 내 나를 뭘로 보고? 약이라니. 됐네요. 자, 구역, 지시, 채광, 벌목, 벌목해서 쑥 자르고. 자, 여기 담이라에 대해 알고 피해님 별보다 단계로 163번째 뱅글로 축하드립니다. 땡큐. 아직까지는 부족민수를 더 늘려야 돼. 아, 닉네임부터 수고합니다, BM님. 그런가?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입니까? 허허, 참.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음식을 벌써 95개를 뽑아냈어. 야, 빨라. 한 놈 잘 때 한 놈은 막 일하고 있으니까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네. 자, 설득해봐. 아이, 동료가 들었! 실패, 젠장. 이게 심한 넘어오네, 잘. 이 친구 이거 잘 안 넘어오네. 나무 베이스가 생각보다 커졌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밀고 위로 이제 확장기지를 짓던지 아니면 늪을 피해서 여기를 밀고 확장기지를 지으면은 한 이 정도 될 거야. 한 이 정도 되든지 나쁘지 않아요. 오늘 5시까지 리워드를 받다니. 리몰드? 리몰드를 어디서 봤대? 난 리몰드 방송 뭐야 포서 완료 좋아요. 난 리몰드 방송을 한 적이 없어? 어디서 본 거야 이 양반인가? 야, 안 되겠네. 뭐야? 벌 야도 이거 쓰레기네. 할 줄 아는 게 없네. 재배밖에 벌초나 재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네. 야, 왜 이리 지금 뽑기 운이 없지? 망한 거 수준인데 거의. 신기해. 뭐 나는 똑같죠 뭐. 새로 키워 한 번에 지금 다시 키우고 있죠. 보석은 했는데 쓸모없네요. 젠장. 아, 지금 5시부터 리몰드를 했나 내가? 아닌데? 방금 키지 않았나? 자, 빨리 안 그래도 내일은 커낭 방송을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역 지붕 없는 구역 확장. 여기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고대 위험. 야, 여기도 고대 위험이네. 유적지 두 개 떴다. 여기하고 여기 유적지가 지금 두 개가 떴는데. 야, 지금 기대가 됩니다. 유적지 두 개 떴고요. 상당히 재미날 수 있어요. 아, 이제 커나한 클라입니다. 동굴에 집을 안 지으시나 보네. 이제는 평지에 갖다 짓고 있어요. 평지 한번 지어서 먹고 살아보려고 이제 평지 한번 지어보고 있습니다. 평지에 사는 것도 재밌잖아. 재배구역 이 구역에는 나는 딸기를 먹고 싶다. 딸기를 재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구역을 쓰고 있지요. 농업국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가 바로 농업국가야. 평지 철 별로 없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언덕을 지금 밀면서 힘겹게 살고 있어요. 음식은 진짜 많이 만들어서 좋아. 아, 엠스터 이병님 별풍선 10개로 164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야, 빨리 딸기 심어 이거. 난 딸기 먹을 거야. 야, 운반은 진짜 인간적으로 좀 해주지. 쓰레기인데?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너무 창렬이잖아. 해도 이건 너무 창렬이다. 5명 중에 두 명이 반 그건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아이, 비행원이세요. 5명 중에 절반이 영 그런 아들인데. 새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크네요. 금방 크고 있어요. 장기를 뜯어버릴걸. 저걸 내가 왜 꽂혔지? 강철
강철 두 개 확인. 들고 와. 아니 최강도 못하는 걸 진짜 저걸 어디다 갖다 쓰지? 와 심각한데. 아니 최강도 못하는 걸 저걸 도대체 예술만 할 줄 알지 저걸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무기라도 주고 이거 뭐 그거라도 해야 되나? 아, 딸기 심는 중. 베이스 체제를 바꿨어요. 쉬라든 쉬고 일하라든 일하고 자유 체제로 바꿨습니다. 훨씬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 고기 방패라 좋아요. 나쁘진 않아 보이네. 여기 벙커. 얼병 벙커. 여기가 바로 벙커입니다. 근접 무기 들고 온 아들은 이걸 절대 못 뚫어. 뚫을 수가 없지. 아, 반자의 어택? 아, 돌진 각입니까? 그렇군요. 이게 지금 강철이 120개가 필요하네. 야, 농사 짓는다고 시간이 없네. 농사 짓는다고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뭘 하질 않네. 잠시만요. 최광 1순위. 운반 1순위. 야 운반도 두 명밖에 없어. 눈물 난다 이제. 진짜 눈물 나는 부분인데. 이거 멀티플레이 이게 그 스팀에 출시되면 멀티플레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스팀에 출시가 되면은 멀티플레이가 나온다네요. 야 최강 억수로 빠른데. 야 인간적으로 진짜 빠르다. 장난 아니네. 뭐 누가 지나고 있다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나고 있네? 변호사의 숲의 남성 대표래. 여름의 시작. 이제 또 폭염 오면은 또 여기가 또 경이롭게 내려가겠지. 최하 레벨 20대면 이거 두 배야? 야 엄청 빠르겠는데? 아니 내가 근데 다른 건 못해도 운반까지 못하는 친구들은 뭐지? 운반 못하는 애가 지금 3명이 있거든요. 5명 중에 3명이 운반을 못해. 이건 뭔 병신셋이요? 또 이 정도 만들어놨는데 또 다시 하긴 귀찮단 말이지.